안녕하세요. 이북탈탈 TMT의 정은지, 최유은입니다. 이훈 씨, 네? 우리 이 일상생활 속에서 손에서 빼놓지 않는 물건 있잖아요. 있죠. 네. 바로 사람들이 지하철 타면은 이 물건으로부터 눈을 절대 떼지 않잖아요. 책. 책? 정말 확실해요? 아, 정답 아시겠죠?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북한의 스마트폰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해요.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그래, 그러죠. 네. 함께 만나볼게요. 비디오 톡! 사람들은 하루 생활의 대부분 시간을 컴퓨터나 선전화기와 같은 전자제품들의 화면과 손전화기. 접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화면의 세계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북한에서는 차이가 텔레비전, 없는 걸까요? 선전화기들의 그냥 원래 손 전화기라고 그냥 사람들의 눈에 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액정 화면 안에 숨겨진 찬색 배경 스크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액정 화면이 그런 우리 화면 눈에 주는 보호 기능도 여기도 있나 봐요. 북한에도 그죠? 화면이라고 해도 진짜 많이 보니까 있네요. 눈 보호. 눈 보호라고 전문용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항목을 보면 눈 보호 항목을 선택할 수 그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 기능을 쓰거든요. 이게 좀 좋죠. 원래 눈에서 비치는 화면이지만 기능이 좋아진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사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냥 스마트폰 뭐 건반 스마트폰이겠지라고 이미 사용하고 생각했는데 있는 액정 저런 기능까지 다 탑재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발전이 됐나 봐요. 액정 화면에서 나오는 디자인도 생각보다는 예뻐요.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스마트폰은 우리 뭐 애플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잖아요. 네. 근데 이 북한에서도 자체적으로 스마트폰 제조사랑 모델이 있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아리랑 정보기술사에서 만든 아리랑, 또 만경대 정보기술사에서 진달래, 광야무역회사에서 길동무라는 스마트폰이 있대요.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요. 그죠? 진달래. 그죠? 우리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진달래 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북한에서 이 진달래랑 이 진달래 이름이 들어간 게 되게 많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이거는 한국에서도 있는 일이긴 한데 스마트폰 많이 하면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또 언제든지 카카오, 이 톡으로도 송금을 하는데 북한 스마트폰에도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북한 스마트폰 기능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광명망이라고 불리는 자체 인트라넷을 통해서 자료 검색이나 뭐 다운로드 이런 거를 또 한대요. 그리고 배달 음식도 주문이 되는데 진짜 좋은 거는 옥류에서 냉면도 시켜 먹을 수가 있대요. 진짜 대박이죠. 언젠간 가서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우리 같이 좀 배달 시켜서 먹어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우리 그러니까 게임도 하잖아요. 스마트폰 많이 하죠. 한때 정말 인기를 끌었던 게임인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지 알죠? 앵그리 버드. 맞아요. 그 북한판 앵그리 버드가 있다고 합니다. 분노한 새. 분노한 새? 라는 게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앱인 요람도 있고요. 또 헬스케어 앱인 기결 1.0 이러는 다양한 앱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 남한에서나 북한에서나 이 스마트폰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빨리 이 스마트폰으로 좀 자유롭게 소통하고 연락하고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스마트폰 오늘 또 이런 콘텐츠를 준비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재밌게 즐기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콘텐츠로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